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당정대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면서 그저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인 강승규씨 국민소통에 90점을 드린다며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에 또 국빈 방문차 출국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타령을 계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진심이다, 전용기에서 참모들과 1시간이나 회의했다, 이걸 보도랍시고 하는데 이게 소통입니까? 아무튼 저렇게 막 나가고 주위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니 1년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용산과 여의도의 역학 구도가 변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힘이 이러다 내년에 83에서 87석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오늘 장제원 불출마 소식에 이현주 씨는 친윤 중진만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친윤 호가호위한 초선 의원들도 용태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국힘 총선 참패 관련해서 조선, 중앙, 문화일보까지도 경고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부산대에선 서울 해봄 대자보까지 걸렸습니다. 지금 2030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며 N차 관람, 심박수 챌린지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포인트에서 언제 분노하는가, 심박수 챌린지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55%가 2030 젊은 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존 인물을 찾아보는 에듀테인먼트도 열풍이라고 하죠. 벌써 700만을 돌파했는데 얼른 1000만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이에 이재명 대표도 12월 12일을 맞아 서울에 보면 저절로 오지 않았다, 이걸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국민의 발자취, 목숨을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이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참고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12.12 군사반란 44주기를 두고 정치 군인들의 흑역사라고 지적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무능하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 탓에 예산 협상 회피에 급급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반란이 남긴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국민들이 독재 권력과 싸우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는 데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 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회의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총리는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거듭 국회 예산 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상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면제부를 주고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훈장을 받은 검사를 방송장악의 하수인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 뿐입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자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가고 있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30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입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동참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외톨이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 주장으로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제안한 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거꾸로 원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무능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뒤떨어진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그 부담과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어떤 노력도 없이 원전 비중만 늘리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그야말로 양두구육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지수는 평가국 중 64위입니다. 한국 아래의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두 산유국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실상 꼴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감사와 예산삭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히려 줄이고 원전 비중은 늘리는 역주행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OECD 꼴찌, 원전 비중은 26.3%로 가장 높습니다. 2021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1%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정확히 국제 흐름과 거꾸로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1인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가 경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기후후진국, 국제사회 왕따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